황해도. 황해도란 황주와 해주의 합성어입니다. 모두 경도인 서울의 지명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황주.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대룡, 성성, 천도, 동홀, 취성, 고령, 동홀, 대홀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제안. 황주의 군명 제안이란 강태공의 나라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또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이며, 공암이란 노나라 국부에 있었던 바위이며,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축의 파 지역의 능침이고, 양평 양원이란 한중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연안이란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이곳이 상나라 탕왕의 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용흥. 함경도 용흥의 궁실과 선천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용흥을 황주의 군명 용흥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용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박터 배달터라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 영흥은 또한 함경도 영흥과 동일한 지명이며,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군명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인 당님,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누정, 벽파정. 벽파정이 황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울산의 지형에 벽파정, 오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오산이 황주에 있었다고 했으니 상기에 등장하는 군명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태호루. 태호루가 황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근의 누정에 태호루, 읍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근이 황주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평산도어부. 황해도 평산의 군명을 대곡, 다지홀, 영풍, 평주, 연덕, 동양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평산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평산, 평주. 평산, 평주, 평원, 평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송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이 척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순천의 군명을 감평, 승평, 승주, 평양, 승화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감평, 사무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양, 동양, 동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동양, 동주, 동원, 동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군명 철성은 금성첨부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서흥, 도호부.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오곡, 우차탄월, 오관, 동주, 농서, 서성, 옥곡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 농서는 당고조 이원이 태어난 곳입니다. 소주 서산에 있는 성이 서성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또한 부평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평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의 군명은 부평, 길주,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이니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산군. 황해도 봉산의 군명을 휴류성, 휴암, 조파의 서암, 지하, 봉주,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은 명태조 주원장의 고향으로, 이것이 태조 이성계의 고향 영흥이라고 했습니다. 봉주, 봉양에 있는 산이 봉산으로, 상기는 봉산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들입니다. 봉지역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던 곳으로, 봉주, 봉양에 있었던 성이 봉성이 됩니다. 누정, 환치루, 객사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환치루와 환치정은 동일한 건물을 다르게 부르는 방식으로, 경두의 궁전을 인용합니다. 환치정, 통명전 북쪽에 있는데 경종이 승하였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봉산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경도의 형성에 나오는 봉상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정조대왕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안악군. 황해도 안악의 군명을 양악, 양산이라고 합니다. 안악이란 안산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안주에 있는 산이 안산이며, 양주에 있었던 산이 양악, 양산입니다. 안주는 천왕님이 계셨던 초계 지명이며, 양주는
한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족과 한양 가운데 안산, 양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정, 이요로, 객간동 쪽에 있는데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단양의 노정에 이요로, 군 서쪽 30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영천의 노정에 이요로, 보통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군명 다음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정입니다. 재령군, 황해도 재령의 군명을 식성, 한월, 중반, 안능, 안풍, 안주라고 합니다. 재령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식성, 평안도 안주의 군명이 식성으로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입니다. 안능, 안주, 황해도 안악과 평안도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듯 하나의 지명이 팔도의 사방에 이입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순남 구격본입니다. 수안군, 황해도 수안의 군명을 저세수주요산 장률이라고 합니다. 요원 요양에 있었던 산이 요산입니다. 덕천, 덕주, 덕양, 덕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예주에 있는 산이 예산입니다. 상기에 모아놓은 군명들의 공통점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요양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역수와 사람들을 키타이의 거란, 여진, 요인, 오랑캐로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산천, 요동산, 고을 동북쪽 사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지의 요동은 동북삼성에 조작되어 있는데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요동이 역사 속 수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 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스키타이 샤카터인 키타이 박터였습니다. 신증, 황해도 수안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이곳 황해도 수안에 용담과 교룡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담은 전라도 남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황해도 수안에도 용담이 있었다고 하니 남원과 수안은 동일한 지역으로 남원의 군명 용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며 용담은 그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곡산군, 황해도 곡산의 군명을 십곡성, 덕돈홀, 고곡, 진서, 상산이라고 합니다. 노정, 척서로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는 곡산에 있었던 척서로와 동일한 건물들이 있었던 지명들이니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천군, 군명, 황해도 신천의 군명을 신주, 신안, 신성, 화산, 승산, 승주라고 합니다. 신천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신주, 신안, 신성, 신주, 신안,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는 성이 신성입니다. 가산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천왕산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이라고 했습니다. 화산, 화산은 화산으로 서울의 삼각산의 지명들입니다. 이곳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신계현, 군명, 황해도 신계의 군명을 신은 담주,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안 신도에 있는 성이 신성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군명 경산이란 서울에 있었던 산으로 서울에 있었던 성이 신성이었습니다. 노정, 이요정,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용담의 노정에 이요정, 현해 북쪽 64보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갑산의 노정에 이요정, 객관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우봉현, 황해도 우봉의 군명을 우잠, 우령, 수지의 삼주, 잠송이라고 합니다. 사원, 민충사, 숙종갑술년에 세우고 임진년에 사핵하였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사원에 민충사, 효종 기축년에 세웠고 계산년에 현액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문화현,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 유주, 시령, 걸구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삼성인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전축국이라고 했습니다. 산천, 황해도 문화의 산천주를 인용합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구월산을 아사달산, 증산, 삼이,
백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해도 문화연의 구월산인 사미태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구월산 증산 사미태백 백악이 환웅천왕의 신시계천에 무대였던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의 진산 북악산의 이름이 백악으로, 그러면 이곳이 역사 속에 구월산 사미태백 증산이 되어야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누정 어풍루 객사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풍루와 어풍정은 동일한 건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보령의 누정에 어풍정 객관과 동원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보령의 운명을 신천 신읍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란 세울로 세신자를 사용해 서울을 신한 신도라고 했습니다. 삼용 삼성사 구월산 성당 내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당군의 사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고사 주작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군 황금 이전에 상고사 환인 환웅의 모든 역사를 지웠던 것입니다. 동영상제 4, 5, 6, 7회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묘전, 황해도 문화현의 묘전조를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소자로서 속고는 곤시씨이다. 환웅천왕이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로 이분과 환인 당군 왕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군 왕검 이전에 유구했던 상고사의 역사가 신정동궁여지스남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삭제시키고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산현, 황해도 토산의 군명은 오사함달 월성이라고 합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경사의 땅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이곳 토산이 바로 경주에 있었던 토암산을 살짝 변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기자조선의 주인공 기자의 무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년현, 황해도 장년의 군명을 장명연풍이라고 합니다. 사원, 봉양소원, 숙종 을해년에 세웠다가 병자년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봉양이란 봉주, 봉상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봉상과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해주목,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녕, 소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이곳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나라의 근본인 일본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곳이 곧 현도낭낭 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봉해진 조선이 해주였으며 고죽국으로 이곳이 한사군 중 현도낭낭 대방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한사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현도군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공민왕릉 능호는 현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 현도에 있었던 능호가 현능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부도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낭낭군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낭낭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탕구의 터인 탕구트라고 했습니다. 대방군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대방 고령 용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직국의 특징이 천왕님과 금성천부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천하의 중심이었습니다. 안사군 지명은 신증동궁 여지승람에 모두 명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한사군을 설치한 한나라가 한양을 기반으로 했었던 우리의 역사인데 누정, 은행정, 은행정 동원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누정에 은행정 무의루 서쪽에 있다. 무의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금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공북로, 공북로 북성문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누정에 희경루를 공북루라고 합니다. 공북루가 있었던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바로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양주 박주인 해주는 스키타이 코리안들이 뜻을 펴는 고죽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연안 도부,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 석주, 동음홀, 시험성, 해고, 영웅, 복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양원, 황해도 연안과 경기도 양천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고 경기도 양천의 제안과 황해도 황주의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주의 군명 용흥은 또한 함경도 용흥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온주,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사원, 현충사, 인조 무인년에 세우고 축정 병술년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회릉의 자원에 현충사 숙종 개민연에 건립하고 정인연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자원에 현충사 백마산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이 송산으로 경도인 개성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풍천 도호부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소하송해 안주 굴 굴천 풍주라고 합니다. 풍읍 풍주에 있는 하천이 풍천입니다. 이곳 풍읍 풍주는 전주의 풍패로 한양 장안이 시작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안에 대해서 위키백과를 인용하겠습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주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 풍읍이 장안이 시작된 곳으로 황해도 풍천의 군명 굴천은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소하 상기는 소하 증산 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으로 경상도 안동의 군명 화산은 화산으로 서울의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송해 송해 송도 송천 송하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안주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전하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루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성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루 청량사 화장사 모두 약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약산은 또한 평안도 영변의 군명이었습니다. 김서울의 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의 무대입니다. 백천군 황해도 백천의 군명을 도랍, 치악성, 구택, 백주, 개홍, 충익, 복흥, 은천이라고 합니다. 치악성, 백천의 산천의 치악산, 고을 북쪽 일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치악산은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잘 정립된 진산인데 황해도 백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주와 백천이 아주 밀접한 지명이었던 곳입니다. 은천, 경상도 칠원현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은 땅에 있었던 하천이 은천이고 산이 은산으로 귀산은 귀주에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귀주 구지는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로 이곳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옹진현 황해도 옹진의 군명을 옹천이라고 합니다. 옹이란 금성인 철옹성의 지명으로 이곳에 있는 포구가 옹진 옹천이었던 것입니다. 산천 화산 고을 동쪽 1위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산은 화산으로 서울의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송화연 황해도 송화의 군명을 마경이 판마곶 청송 가화라고 합니다. 황해도 송화는 경상도 청송과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은율현 황해도 은율의 군명을 율구 율천이라고 합니다. 율이라는 땅의 하천이 율천이고 포구가 율진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군명을 동사힐 율목 율진 부림 부안 과주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신람을 인용시 부안, 부원, 부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부성이 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 화산은 화산으로 서울의 삼각산이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노정, 관과루, 객사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과루와 관과정은 동일한 건물을 다르게 부르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평택의 노정에 관과정, 북쪽 언덕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덕산의 노정에 관과정, 본읍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평택은 초한제의 영웅 항우의 수도였던 팽성이며 덕산은 덕양에 있는 산으로 덕양은 천부가 있었던 고향의 지명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강음현 황해도 강음의 군명을 화산 강소 구랍이라고 합니다. 강음의 지명을 분석해봅시다. 강음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산양 산음에서 볼 수 있듯이 양과 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강음은 강량이기도 하며 강량에 있는 성이 강성이 되고 능호가 강릉이 됩니다. 강서 평안도 강서현의 군명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강음현과 평안도 강서현은 강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강서현의 군명 무학이란 학이 춤추는 곳으로 이곳이 학성과 관계에 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 안병과 경상도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왕은 불의성에 있는 불의왕의 동일한 지명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화산 화산은 화산으로
서울의 삼각산인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강령현. 황해도 강령의 군명을 부진이 영광 백령이라고 합니다. 원우. 우정원, 우정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역원에 우정원, 우정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강령이 평안도 평양과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장연현. 황해도 장연의 군명을 장담 영광이라고 합니다. 노정, 진서로 객사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서에 있는 누각이 진서로이고 문이 진서문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진보에 임진보를 진서문이라고 합니다. 임진이란 임땅의 포구로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임해로 김해의 포구가 임진보였던 것입니다. 서원, 용암서원, 숙종 기축년에 세우고 경종 신축년에 사핵하였다고 했습니다. 용암은 용산에 있는 바위로 용산은 천왕님이 계셨던 경도인 서울의 진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원도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